안녕하세요. 면접형 면접아 영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고 반드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조금은 여러분의 경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 누락돼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오늘 말씀드릴 역량은요 바로 분석력이에요. 분석력이라는 거는 제가 역량구조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역량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밑바탕에 깔리는 그런 역량입니다. 모든 직무, 모든 영역에서 다 사용되는 역량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분석력을 설명하실 때 좀 반드시 이런 정보는 포함되어야 되겠다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흔히 하시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요, 분석력을 무슨 분석의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분석을 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분석의 내용을 쫙 다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해보고 나면 남는 건 도구밖에 없는 거예요. 내가 파이썬을 썼어요, 엑셀을 썼어요, 뭘 썼어요, 뭘 썼어요,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하고 실제로 분석을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. 그냥 그 도구 사용법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확률이 높아요.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떻게 분석을 했냐,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냐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빠진 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더라.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을 이야기할 때 수치를 빼먹어요.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? 결국 잘게 쪼개서 더 깊은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. 반드시 숫자가 존재합니다. 또는 과정이라는 게 존재해요. 왜냐면 쪼갰으니까 레이어가 점점 더 깊게 내려가는 거거든요.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디깅한다, 또 드릴다운한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뭐를 뚫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는 거야. 그리고 또 뚫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이 과정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쉬운 게 숫자입니다. 이 과정에서 수치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게 바뀌었어요, 이런 걸 확인했어요,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숫자가 없이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로 그냥 분석했더니 뭐가 나왔어요, 분석했더니 뭐가 나왔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갑자기 땅 팠더니 석유가 막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라서 여러분이 쓰신 자소서나 면접에 답변하실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력을 잘 설명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꼭 들어가야 될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어요. 첫 번째는요, 바로 문제의 정의입니다. 문제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을 이야기해야 돼요. 분석 자체가 맞는 통치학이 아니에요. 분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 배경이 엣지가 있을수록 나의 분석에 더 초점이 있고 이 배경 때문에 나의 분석이 엣지가 생기는 거거든요. 이 배경의 핵심이 바로 우리 조직의 문제입니다. 제가 이거를 필살기 구조도에서 3C로 설명을 드렸어요. 이 3C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분석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. 두 번째는요, 분석의 기준이 있는가요? 그러니까 분석은 하는데 분석 자체를 많이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계속 분석만 하는 거야. 분석만 열 개 하는데 그 석유가 시추되지 않을 곳에 땅만 열 개 판다고 그게 뭐 석유가 나오겠어요? 그 아무리 구멍 뚫어봐도 의미가 없거든. 확률적으로 그게 높은 지역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땅 파고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해야겠죠?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MBA 지원한다고 칩시다. 내가 어떤 상품이 뜰까를 막 연구를 했어. 근데 그냥 뭐 모든 상품군 시장 분석을 다 하면 그 뜨는 상품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러면은요 뭐 한 1, 2년 걸릴 수도 있어요. 1, 2년 동안 분석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트렌드가 이미 바뀌었겠죠? 그럼 그냥 폭망하는 거야. 뜨는 아이템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? 탑10 안에 있는 것들을 채널별로 분석을 한다든지 아이템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성장률을 본다든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.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자소서에만 들어가면 이 정보가 소실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의 기준이 뭐였고 그 기준 안에서 얼마만큼 많이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을 했는지를 꼭 내용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요,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의 가설이 무엇이었는가요?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. 사실 구조화된 채용도 과학적 사고예요. 과학의 핵심은요, 가설 사고입니다. 가설이 있냐 없냐가 과학에서부터 출발해요. 왜냐면 너무 방대하거든. 가능성이 모든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좁혀서 거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적 사고를 이야기할 때 사실 대부분이 기획과 전략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설명할 때 나의 가설은 내가 생각해 지금까지 배경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저기가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
라는 나만의 가설을 가지고 먼저 거기를 파보는 거죠. 파봤더니 별게 안 나와? 그러면 아 저쪽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.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것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게 분석이 아주 중요한 스킬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. 내가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뭔가 생각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돌아보시면 아마도 그때 프로젝트 같이 하셨던 또 이런 일들을 했던 분들과 다시 한번 상황을 돌이켜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나름의 가설을 가지고 가설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을 뿐 가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설명이 안 되더라.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 이 행동을 했어요?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? 벌써 멘붕이 오는 거죠. 그럼 그때부터 답변도 안 되고 자소서에 그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질문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소서 면접은 하나입니다. 면접에서 질문 나올 만한 내용을 먼저 기술하시는데 분석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여러분의 가설이 무엇이었는가,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분석을 했는가를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가설이라는 건 돌아다니면서 수백 찾는 것을 이런 게 아니고요. 시장 분석해봤더니 내가 나름의 뭔가 백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라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가설이겠죠. 이게 없으면 그냥 또 여러분 마음대로 한 게밖에 안 되거든요. 그건 역시 분석적 사고의 설명이 성립이 안 됩니다. 분석력의 핵심은요, 여러분이 어떤 분석을 했는가 이게 아니고 그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했는가, 무엇이 나아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결국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결론, 역량이라고 다 같은 역량이 아니야.